왔어요. 조각가 부달주입니다. 여태 동안 만든 비누 조각 영상들의 반응이 너무 핫해서 오늘도 이 전보 비누와 각종 조각도 그리고 30도 칼 유성 매직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추천받은 과도를 활용해서 비누를 한번 깎아보도록 할게요. 엄마 미안해, 이거 설거지해서 갖다 놓을게. 시판되는 비누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450g 세탁비누를 꺼내줍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것은 이탈리아의 화가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에 나오는 미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사실 이렇게 스케치를 끝내고 딱 느꼈습니다. 아, 망하겠구나. 이게 내 예상보다 쉽지 않겠구나. 그래도 우선 잘 해볼게요. 과도로 열심히 한번 깎아봤습니다. 조각을 할 때 초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큰 면적을 딱딱 떨굴 수 있는 도구가 무척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영상 댓글에 따라하신 분들께 아트나이프나 조각도보다 과도, 과에 깎는 작은 칼을 활용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과도의 넓은 면을 사용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떼어낼 수 있어 편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왼쪽이 조각도로 그냥 파낸 양이고요, 오른쪽이 과도로 떼어낸 양입니다. 확실히 과도를 활용하면 조각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깎아낼 수 있었어요. 다만 손이 작으신 편이시거나 악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보다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조각도를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악력이 약한 타입이라 과도가 손 안에서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물론 조각도나 아트나이프도 칼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좁은 지점에 힘이 집중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무척 위험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과 잘 맞지 않는 도구를 쓰는 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써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도구를 선택하셔서 안전 작업하세요. 자, 이렇게 2차 스케치 완성! 이 되었고요. 이제 스케치에 맞게 좀 더 세밀하게 깎아줄게요. 여러분들은 작품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중요하냐고. 작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 작가의 안목? 아니면 뭐 작품이 주는 메시지? 작품의 완성도?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는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듣는 첫 전공 수업에서 다치지 않는 것, 즉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마음이 급할 때에는 절대 조각도를 들지 않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에도 전공 수업으로 용접을 하거나 그라인더를 다룰 때 아, 내 작업 속도가 너무 답답한데? 아, 나 이거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할 때마다 손 안에 쥐고 있는 장비를 내려놨던 것 같아요. 세상 만사 해야 될 건 많고 아, 너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비누 조각 하시려나? 아무튼 비누 조각을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급할수록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안전작업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기 싫으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덩어리가 나왔으니 반측면을 깎아 들어가기 시작할게요. 이렇게 조각을 하다가 내가 진도를 어디까지 빼야 되지? 약간 감을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기존에 있던 작업물과 비교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너스랑 비교해보면 예전에 깎았던 게 왠지 좀 더 잘 만든 것 같네요. 지금 보니 잘했네.
애초에 깎기 전 비누 사이즈가 컸으면은 완성품의 크기도 커지고 묘사할 거리도 훨씬 많았을 텐데, 판매되는 비누가 450g보다 더 크면은 실생활에서 빨래를 할 때 손목에 무리가 간다 하셔서 더 큰 비누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있는 손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손 그리고 머리카락 부분들을 묘사하면서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머리카락이랑 손가락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눈도 들어가줬습니다. 이렇게요. 원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은 템페라로 그려진 평면 회화 작업이기 때문에 옆모습과 뒷모습은 상상해야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체지방량이 바프였던 걸까요? 바디 프로필? 체지방량 30에서 40% 정도는 되어야 조각의 형태를 띤 바디 프로필을 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신을 만나보진 못했을 거고 요 정도 몸매가 그때 당시에 미의 기준이었을 테니 체지방량 35%에서 40% 정도가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된 거죠. 바디 프로필도 남기고. 자, 이제 조각이 전반적으로 되었다면 중간중간 물티슈로 닦아가면서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깎아준 다음에 또 다시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고 다시 깎고 닦는 과정을 반복해줍니다. 그냥 그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다 끝이 나 있습니다. 자, 이제 손 탁탁 털고 마무리해주시면 비너스 완성입니다. 이걸 미의 여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다리가 너무 짧네요. 솔직히 열심히 한 티는 나는데 막 엄청 잘 깎았다고는 미묘한 그런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이 비너스와 함께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흥미로운 작품들과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진짜 안녕. Thank you.